경찰입니다. 잠시만 멈춰주세요. 잠시만요. 잠시만 비켜주세요. 윤 원사님, 마침 잘 오셨습니다. 이것들이 나를 또 음해하고 본계약 체결식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. 이것들 당장 잡아가 주세요. 그러죠. 그 전에 한 가지 명확하게 해둘 게 있습니다. 얼마든지요. 지금 보시는 것은 검찰에 제출된 장기훈 회장의 아버지 살해 동영상입니다. 이날 장기훈 회장은 집에 없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동영상이 딥페이크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맞습니까, 장기훈 회장님? 네, 맞습니다. 서유재는 나를,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페륜범으로 몰기 위해 이 동영상을 조작했습니다. 이에 검찰은 이 동영상을 정밀검사해서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알아냈습니다.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스마트워치를 통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. 장기훈 회장의 스마트워치 기록에는 2022년 8월 7일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. 장기훈 회장은 이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그 주장과는 다르게 장기훈 회장의 스마트워치에는 회사가 아닌 집에서의 온도와 습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 또한 여기 멈춰봐, 여기!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장기훈 회장의 심박수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. 스마트워치의 활동, 심박수 정보를 통해 장기훈 회장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또한 이 동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 진짜 영상이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지금까지 장기훈 회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동영상을 딥페이크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 완벽한 증거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. 아닙니다! 모두 사실 무근입니다. 이 선생님, 왜 이러세요? 추악하고 거대한 악을 응징하는 일, 그게 나 같은 검사가 하는 일이죠.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. 이 검사, 당신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쓰레기들과 한 피였어. 이 검사! 당신을 비롯해서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.